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2022년 1월 11일 저희 채널에서는 한 해 동안 미국 주별로 가장 많이 판매된 차종이라는 콘텐츠를 제공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범위를 더 넓혀 2020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전 세계 국가별 판매량 1위부터 3위에 오른 차량 모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브랜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해치백, 세단, 웨건, SUV, 경차, 트럭, 밴 등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집계했습니다. 주요 70개국에서 판매된 차량 모델을 전수조사했을 때 국가별 판매량 1위부터 3위에 오른 차량 모델을 가장 많이 보유한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참고로 특정 모기업들의 자회사들은 고유 브랜드를 사용했을 경우 별도로 분류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기업이 포함시켰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스즈키입니다. 주요 70개국에서 스즈키가 생산한 차량은 판매량 1위부터 3위까지 상위 모델에 총 8번 포함됐습니다. 이는 70개국 1위부터 3위까지의 전체 대비 3.81%의 비중입니다. 국가로 본다면 일본, 인도 등 5개국에서 이러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뉴델리에 본사를 둔 자회사인 마루티 스즈키가 스즈키 브랜드를 부착하고 1위부터 3위까지 석권했습니다. 또한 헝가리에서는 1위와 2위를 차지했는데 스즈키 비타라는 한 해 동안 6,882대가 판매되었고 스즈키 SX4 S크로스는 5,578대의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외 파키스탄에서는 스즈키 알토가 1위, 인도네시아에서는 트럭인 스즈키 캐리 모델이 2위였고 경차 시장에 치열한 경쟁이 있는 일본에서는 경차인 스페시아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공동 7위 첫 번째는 포드입니다. 포드의 생산 차량은 주요 70개국의 판매량 1위부터 3위까지의 상위 모델에 총 9번 랭크됐습니다. 포드 생산 차량의 이러한 성적은 70개국 1위부터 3위까지의 전체 대비 4.29%에 해당하는 비중이기도 합니다. 포드는 9번 모두 각기 다른 국가에서 거둔 성적인데 그중 1위는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기록했습니다. 특히 포드 F시리즈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2020년 미국에서는 787,372대, 캐나다에서는 128,649대의 판매가 이뤄졌습니다. 이외 호주에서는 픽업트럭인 포드 레인저가 2위였고 브라질에서는 포드의 카가 마찬가지로 2위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덴마크와 뉴칼레도니아에서는 각각 3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공동 7위 두 번째는 르노입니다. 70개국에서 판매된 르노의 생산 차량은 판매량 1위부터 3위까지 상위 모델에 총 9번 포함됐습니다. 르노의 생산 차량의 1위부터 3위까지의 기록은 전체 대비 4.29%의 비중입니다. 국가로 본다면 총 8개국에서 르노의 브랜드가 걸렸는데 8개국 중 4개국에서 1위의 성적이었습니다. 모두 다 소형 해치백인 르노 클리오가 베스트셀링카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이외 콜롬비아는 2위와 3위를 모두 차지했는데 7,275대가 판매된 르노 더스터가 2위였고 6,301대가 판매된 르노 크위드가 3위였습니다. 이외 르노의 성적은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클리오와 클리오 V가 각각 2위였습니다. 공동 7위 세 번째는 기아입니다. 기아의 생산 차량은 주요 70개국의 판매량 1위부터 3위까지 상위 모델에 총 9번 올라섰습니다. 앞선 포드와 르노처럼 기아도 1위부터 3위까지의 전체 대비 4.29%의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총 8개국에서 이러한 성적을 거뒀는데 키프로스, 이라크, 네덜란드에서 1위의 판매 모델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라크의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판매 모델에 등극했는데 트럭 모델인 프런티어가 1위였고 소렌토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런티어는 한 해 동안 14,253대가 판매되었고 소렌토는 7,518대가 판매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키프로스에서는 소형 SUV인 스토닉, 네덜란드에서는 니로가 수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5개국에서는 3위를 차지했는데 스포티지부터 리오까지 모델은 다양했습니다. 6위는 닛산입니다. 주요 70개국에서 닛산의 생산 차량은 판매량 1위부터 3위까지의 상위 모델에 총 11번 포함됐습니다. 닛산의 이러한 성적은 70개국 1위부터 3위 전체에서 5.24%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10개국에서 닛산은 1위부터 3위 내에 자사 차량을 올려놨는데 멕시코에서는 닛산의 베르사와 픽업트럭인 닛산 300이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닛산의 베르사는 68,013대의 판매를 거뒀고 닛산 MP300은 44,577대였습니다.
이외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니산의 실피가 54만 947대 판매량을 기록해 1위였고 레바논, 오만, UAE에서도 니산은 1위 판매 모델을 보유했습니다. 그 밖에 멕시코와 더불어 그리스에서도 2위였고 끝으로 카타르, 스페인, 대만에서 3위에 자사 차량의 모델을 올려놨습니다. 5위는 르노의 자회사인 다치아입니다. 다치아가 생산한 차량은 주요 70개국의 판매량 1위부터 3위까지의 상위 모델에 총 12번 랭크됐습니다. 다치아의 이런 기록은 70개국의 1위부터 3위까지의 전체 대비 5.71%의 비중입니다. 다치아는 8개국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루마니아와 모로코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의 모델이 다치아였습니다. 루마니아의 경우 애초 다치아는 르노에 매각되기 전 루마니아의 자동차 제조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프리미엄이 작용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치아는 현재 루마니아에서 매출 최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모로코에서는 다치아 도커, 산데로, 로간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치아는 스페인과 뉴칼레도니아에서 1위의 모델을 갖고 있었고 몰도바와 우크라이나에서도 자사 모델이 각각 2위였습니다. 끝으로 크로아티아에서는 산데로가 3위였습니다. 공동 3위 첫 번째는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이 생산한 차량은 70개국의 판매량 1위부터 3위까지의 상위 모델에 총 16번 포함됐습니다. 폭스바겐 생산 차량의 성적은 전체 대비 7.62%의 비중입니다. 국가별로 본다면 총 14개국에서 폭스바겐의 차량 모델이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독일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 폭스바겐 차량 모델이 순위를 석권했습니다. 골프, 파사트, 티구안의 순위로 골프는 차량 모델 중 유일하게 10만 대를 돌파한 판매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은 벨기에에서도 골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 독일을 포함한 8개국에서 2위를 기록했는데 그중 폭스바겐의 폴로가 벨라루스, 크로아티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위였습니다. 기타 아일랜드, 영국,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위스에서 폭스바겐은 3위로 자사 차량 모델의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공동 3위 두 번째 브랜드는 현대차입니다. 주요 70개국에서 현대차가 생산한 차량은 판매량 1위부터 3위까지 상위 모델에 총 16번 랭크됐습니다. 현대차는 70개국의 1위부터 3위까지 전체에서 7.62%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12개국에서 3위 내에 차량 모델을 올려놓은 현대차는 한국에서는 14만 5,463대를 판매한 그랜저, 9만 5,694대를 판매한 포터, 8만 7,731대를 판매한 아반떼까지 모두 1위부터 3위까지 독식했고 시리아에서는 투싼과 한국에서 아반떼라고 볼 수 있는 모델명 엘란트라가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엘란트라가 1위였습니다. 한편 아일랜드, 이스라엘, 뉴마케도니아, 베트남에서 현대차의 모델이 2위였고 끝으로 한국을 포함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등 7개국에서 3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2위는 폭스바겐의 자회사인 체코의 스코다입니다. 스코다의 생산 차량은 주요 70개국의 판매량 1위부터 3위까지 상위 모델에 총 17번 포함됐습니다. 스코다의 이런 성적은 70개국의 1위부터 3위까지 전체에서 8.1%의 비중입니다. 국가로 본다면 스코다는 총 11개국에서 1위부터 3위에 모델을 올려놓으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체코의 제조사답게 체코에서는 1위부터 3위까지 독식했는데 그중 스코다 옥타비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헌데 스코다 옥타비아는 1위를 차지한 7개국의 차량 모델 중 6개국에 포함됐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소형 해치백인 파비아가 슬로바키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옥타비아는 4개국에서도 2위였는데 핀란드뿐만 아니라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에서 1년간 꾸준히 판매됐습니다. 끝으로 스코다는 체코를 포함한 4개국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토요타입니다. 토요타가 생산한 차량은 주요 70개국의 판매량 1위부터 3위까지의 상위 모델에 총 54번 포함돼 2위와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토요타가 기록한 성적은 70개국의 1위부터 3위까지의 전체 대비 25.7%의 비중인데 거의 웬만한 국가에서 토요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상위 모델의 4분의 1 이상이 토요타인 상황입니다. 국가로 본다면 70개국 중 1위부터 3위 내에 올라선 곳이 32개국이었습니다. 그중 1위부터 3위까지 독식한 국가는 바레인, 쿠웨이트, 필리핀, 예멘이었고 1위를 기록한 국가는 앞선 국가들을 포함해서 총 15개국이었습니다.
31개국에서 가장 인기를 끈 차량 모델을 보면 토요타 하이럭스가 14개국에서 이름을 올렸고 이어 랜드크루저 11개국, 기타 라브4, 야리스, 코롤라가 각각 7개국에서 3위 내에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